롯데월드컵부터와 창녕 WFC와의 경기 세종중앙체육공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지호입니다. 자, 21라운드 최종전이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WK리그 21라운드 최종전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뒤쪽, 자, 패스 미스됐고요. 김상은이 한 번에 연결해줍니다. 김서훈 쪽을 바라봤고요. 김진희. 자, 김진희가 침착하게 공을 골키퍼에게 연결했습니다. 자, 오현이가 받아냈습니다. 자, 김아름. 자, 오른쪽 김상은을 바라봤고요. 김상은 그대로 슈팅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슈팅. 자, 수비 벽에 맞고 한참은 위재은이 받아냈고요. 안쪽 투입. 다시 한번 위재은 받았습니다. 박스 안쪽. 하은혜가 걷어냈습니다. 신예림 뒤쪽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수비수가 헤딩을 쳐냈고요. 뒤쪽에서 자, 슈팅 찬스. 왼발 슈팅. 수비에 맞고 굴절됐습니다.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머리로 골! 자,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골을 터뜨렸습니다. 창녕 WFC 첫 번째 선취골이 나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자, 최진아 선수의 득점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최진아 선수가 10골로 득점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갑니다. 자, 코너킥은 나나세 선수가 올려줬고요. 자, 오현이에게 연결시켰고요. 오현이 한 명 벗겨내고 슈팅 찬스. 오르마 슈팅! 어우, 골대에 맞았어요. 지금은 완벽하게 수비를 벗겨내고 언제든지 역습으로 골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종스포츠 토토입니다. 오! 볼 뺏겼어요. 손호연입니다. 손호연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전지 패스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자, 김서훈이 공을 잡았고요. 자, 김서훈의 선택. 앞쪽에 정혜지가 막아섰습니다만 최유리. 오른발 슈팅 찬스인데요. 왼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맞았고요. 창녕이 공을 빼앗아 왔습니다. 김진희. 자, 두 명을 벗겨내고 패스 연결했고요. 김아름이 잡아냈습니다. 자, 오른쪽 패스 김소훈에게 연결됐습니다. 김소훈 오른발 슈팅! 골! 김소훈의 멋진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1. 전반 17분 김소훈이 오른발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자, 장혜원 툭 주고 들어갑니다. 위재은. 자, 신예림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선수연이 걷어냈고요. 자, 뒤쪽 손아연 슈팅. 크로스바를 넘었습니다. 박찬희. 자, 뒤쪽으로. 오, 좀 볼 미스가 있었고요. 자, 한번 길게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높게 차 올렸습니다. 자, 뒤로 흘렀고요. 헤딩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소훈이. 자, 찍어줬고요. 자, 앞쪽에서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슈퍼골이 터졌습니다. 박지영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전진 패스 연결됐습니다. 위재은 빠르게 갑니다. 위재은 왼쪽 측면 땅볼 크로스 손아연. 자, 뒤쪽 연결 왼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강가의 슈퍼세이브. 지금 손아연 선수가 돌아서지 못한 상황에서 잘 내줬고요. 뒤쪽 신예림 김상은 앞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최윤희 헤딩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골키퍼 1대1 찬스. 김소훈 오른발 슈팅. 이번에는 최은슬이 막아냈습니다. 자, 곧바로 슈퍼세이브로 응수했습니다. 자, 세종의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뒤쪽 헤딩. 자, 막아냈어요. 막아냈습니다. 자, 코너킥 연결되고요. 자, 김상은. 자, 패스 연결됐습니다. 오현이 왼발 슈팅! 하지만 골대 왼쪽이었습니다.
자, 지금 완벽한 찬스가 세 차례 정도가 있었는데요. 42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터치 돌려줬습니다. 빠르게 빠져나왔고요. 김서훈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 진입. 오른발 슈팅. 자, 수비에 맞았습니다. 자, 오현이가 따라갔고요. 손아연에게. 손아연. 자, 오른쪽 측면인데요.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스코어는 2-1. 세종스포츠 토토가 한 점 앞선 상황에서 전반전이 종료가 됐고요. 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던 김성미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심호조 아야 선수도 창녕 WFC 투입이 됐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갔고요. 오, 지금은 볼 따냈습니다. 오른발 슈팅. 자, 벗어났습니다. 자, 손아연 선수가 공을 코너킥 올라옵니다. 뒤쪽 계속 왼쪽 측면 돌파. 최유리 박스 안쪽 김서훈에게 연결됐습니다. 김서훈 뒤쪽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손아연. 자, 심호주아야 꺾였습니다. 왼발 슈팅. 하지만 다소 힘이 없었습니다. 광민정이 찍어줬고요. 김아름 길게 쳐줬습니다. 김소훈. 어, 연결됐어요.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막아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져나옵니다. 나라세. 왼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아름. 자, 들어가는 김상은에게 연결됩니다. 김상은. 김상은. 다시 한번 김진희가 막아냅니다. 자, 김진희 선수의 엄청난 수훈이고요. 패스 짧은 공간에서 빠져나옵니다. 업볼 올랐습니다. 오른발 슈팅. 하지만 빗맞으면서 힘이 약했습니다. 걷어냈고요. 원터치로 연결해줬습니다. 김소훈 연결됐고요. 박스 안쪽 김소훈 크로스 땅볼 크로스 최유리의 슈팅. 크로스바를 넘습니다. 오른쪽 투입시킵니다. 박하연이 넘겨줬고요. 자, 뒤쪽 심호조아야 오른발 슈팅. 크로스바를 넘습니다. 박하연 두 명에서 사이좋게 주고받았고요. 앞쪽 투입됩니다. 장혜영 오른발 슈팅. 빗맞습니다. 하은혜에게 연결됐습니다. 왼쪽 측면 그대로 원터치 크로스. 골키퍼 펀칭. 김상은인데요. 김상은. 자, 박지영 패스 연결됐고요. 오른발 슈팅. 하지만 감췄습니다. 앞쪽 헤딩으로 돌려놨습니다. 광민정 김서훈 최유리와 주고받는 과정. 자, 김상은입니다.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서훈 왼발 슈팅. 골! 김서훈의 오늘 경기 멀티골이 터집니다. 이제 스코어는 3-1. 자, 세종 스포츠 토토가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린 끝에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진희. 자, 어이진. 박지영. 최유리 오른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최유리 땅볼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김상은 슈팅. 골! 김상은이 드디어 득점포로 가동시킵니다. 이제 스코어는 4-1. 자, 김상은 선수 역시 올 시즌 9호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득점 2위로 올라섭니다. 자, 박찬희 프리킥 올라갔습니다. 낮고 날카롭게 올라갔는데요. 뒤쪽 오른발 슈팅. 하지만 골문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시도합니다. 자, 두 명 사이 오른발 슈팅. 자,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정예지 앞이 전진 패스. 연결됐습니다. 신재림인데요. 오른발 슈팅. 강가희가 각을 잘 추리고 있었습니다. 강가희 세이브. 자, 빠르게 박찬희가 어느덧 공을 최유리 돌진합니다. 최유리 공 뺏어냈고요.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자, 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김진희에게 자 공 뺏겼습니다. 최유리 김성미 쪽을 바라봤고요. 박스 안쪽입니다. 김성미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김성미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립니다. 이제 스코어는 5-1이 됩니다. 자, 김성미 선수 넘어지면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반대편 포스트로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어졌기 때문에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선미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박하얀 직접 슈팅으로 연결했고요. 강가혜가 공을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자 잠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아, 박하얀 선수의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아, 스코어는 5-2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스코어는 5-2. 이제 추가 시간 3분은 모두 소진이 됐고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가 시즌 최종전에서 창녕 WFC를 상대로 5점을 퍼부으며 5-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스포츠토토와 창녕 WFC의 경기 5-2로 세종스포츠토토가 최종전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지우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